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엽떡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 짜장 엽기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짜장 엽기 떡볶이가 예전에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다시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신메뉴가 맞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못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맵미라는 고춧가루를 추가로 줘서 매운맛이 없는 짜장 떡볶이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자기 마음대로 맵기를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이게 짜장 소스잖아요. 그래서 중국 당면도 당연히 추가를 했는데 우동사리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맛있는 음식으로 오돌뼈 주먹밥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동그랗게 만들어봤고, 그리고 튀김만두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쿨피스 먼저 따라볼게요. 짠! 소스 맛은 그 오뚜기 이런 데서 파는 그 짜장 가루 있잖아요, 그 맛이랑 진짜 비슷합니다. 근데 좀 전에 양배추도 먹어보고 또 여기 파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생각보다는 중식 느낌이 조금은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 팠을 때 어묵을 같이 먹었잖아요. 난 어묵이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럼 이제 소스를 듬뿍 먹으면 중국 당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중국 당면 사리 꼭 추가하세요. 너무 맛있는데? 일단 저는 떡볶이로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소세지랑 어묵이 테러네. 아니, 그 소세지가 매운 거 시킬 때에는 그래도 그냥 봐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묻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짜장 소스를 먹으니까 그 본연의 저렴이 소세지 맛이 빡 느껴지면서 너 소세지 너 진짜 심각했었지 참,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 선택지에 어묵, 소세지 빼고 중국 당면을 추가시켜주는 옵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옵션이 있으면 저는 또 시켜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먹밥. 환상이다. 둘이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아니, 얘가 되게 매콤한데 안에 고기도 좀 씹히고, 근데 거기다가 소스를 잔뜩 먹으면 중국 당면을 한 입에 쏙 넣어주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입안에서 제대로 어우러지는데요? 만두는 괜찮긴 한데 선택.
아, 뭐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요 집가락에 보면 요렇게 7.5cm 빗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 7.5cm인지 아세요? 엽떡 4개의 너비입니다. 젓가락으로는 3개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를 뿌려볼게요. 요게 베트남 고추 60, 중국산 30, 국산 10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소세지. 뭐 엄청 매운 고춧가루는 아닌가 보다. 그냥 먹을까? 안 매울 리가 없지. 아이고. 근데 아까 밥만 넣었을 때는 막 와 매운데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왠지 이거 다 넣으면 덜 매운맛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엽떡 덜 매운맛도 엄청 매운 거. 아, 오돌뼈주막밥은 섞기 전이 훨씬 잘 어울린다. 자, 그러면 대망의 우동사리. 아이고, 짠! 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안 넣고 오돌뼈 주먹밥이랑 중국 당면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얼마냐? 짜장떡볶이 16,000원, 중국당면 추가 2,500원. 그리고 우동사리는 짜장면처럼 드시고 싶으시면은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2,500원에다가 오돌뼈밥 4,500원, 만두는 뭐 굳이 안 시켜도 되니까 빼면은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총 27,000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짜장면 A세트 시켜먹지. 옳지. 아? 야, 언니 한 입에 쏙 들어가네. 소시지는 누가 먹을 거야? 나만 먹자. 그래. 얘들아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또 줘요? 응. 알았어 알았어. 한 입만.